병준이 안녕. 안녕하십니까. 하이. 안녕하세요. 세윤 오빠 안녕하세요. 지금 잠깐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내 목소리도 작게 들리나? Where are you? I'm working out. I'm going to working out. 멀리 I'm running now. 잘 들려요? 제가 지금 안녕하세요. 헬스장 소리가 크다고요? 내 말소리는 잘 들리는데 제가 지금 다이어트 선언을 한 지 4주차가 넘는데 오늘 절망적인 일이 생겼어요. 얼라 제가 4주차인데 몸무게의 변화가 그닥 많지 않습니다. 끊긴다고? 왜지? 왜 끊길까? 안녕하세요. 그쵸. 여러분 힘을 주세요. 지금 오늘 어제 집에 홈트를 하고 지금 무릎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감사합니다. 나도 I love you. 아니 라이브를 하면 좀 딴 생각이 들 것 같아가지고 혹시 여기 지금 흙이 보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힘내라는 말이 너무 힘이 드네요. 다시 말하면 제가 다이어트 4주차인데 지금 어제 집에서 홈트를 했는데 지금 4주차 일요일이에요. 내일이면 5주차가 되는데 무릎이 살짝 아파요. 그래서 지금 좀 짜증나요. 자기가 힘들죠. 힘들죠.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 말고도 자기관리를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저도 운동하고 싶어요. 하신대요. 안녕. 하시면 됩니다. 운동에 관한 질문 아니면 나 지금 솔기 보고 살 빼고 있다 컴온 들어와요. 질문 주세요. 무리는 안 하는데 어제 약간 홈트할 때 자세가 안 좋았던 것 같아. 또 끊긴다고? 이유가 뭐지? 짜증나네.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How are you? 남보 갖고 왔다고요? 와 민지님 멋있어요. 왜 끊길까? 왜 끊기지? 진짜 인스타 나랑 안 맞는다. 살 찌우면 살 튀지 않아요? 저는 다행히 안 탔어요, 살이. 제가 막 20kg 막 이렇게 찌운 게 아니니까. 헤어, 하이.
아직 그 끊겨? 아직도 끊겨? 아, 라방은 아닌 건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여기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면 참 좋은데. 오늘은 유산소를 2시간을 해볼 생각이에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런닝머신에서 전자파가 나오는 건가? 그런가? 인터벌. 아, 제가 인터벌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무릎이 안 좋아서 무리하면 안 돼서 그냥 빨리걷기 하고 있어요. 아, 뭐 다 안 돼, 지금. 거주가 떨어지질 않나, 지금. 지금도 끊기죠?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끊긴다고 하고 내 버즈는 자꾸 떨어지고. 아, 이거 버즈 라이브 저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 혹시 잘 끼는 방법 혹시 아시는 분? 귀에서 자꾸 떨어져요. 내가 귀에 잘못 꽂는 건가? 아, 이 버즈 도대체 어떻게 잘 꽂아야 되는 거야. 아, 끊긴 사람이 또 안 끊긴 사람이 또 뭐가 맞는 거지? 이거 버즈 잘 끼는 거 방법 아시는 분? 아, 이게 아닌가? 맞는데? 이렇게인가? 아닌데? 와. 테이프로 붙이라고요? 아, 이걸 큰 걸로 하라고요? 베트남 팬분 안녕하세요. 아, 귓구멍이 작은 사람들이 힘들구나. 어, 샤워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에요. 윤석프로가 뭐예요? 아니요, 반대로 하면 안 들어가요. 맞아요, 마스크 끼고 운동하면 숨 차요. 그게 테일이 아니나? Hello. 아, 이제 운동하고 있어요. 나 오늘 기분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오케이. 기분이 안 좋은 댓글 다시는 분이 있는데 나가주세요. 안녕.
Waiting for you, thank you. 진짜 안 들어갈 때도 있고 무릎 아픈데 너무 터벅터벅 거치고. 나 터벅터벅 걷고 있진 않아요. 또 끊기기 시작하는구나. 난 인스타 라방이랑 안 맞나 봐. 하기만 하면 뭐 이리 끊겨야 되는 거야. 나 에어팟은 잘 안 썼어요. 근데 프로가 좋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이게 어떻게 무슨 기분 나쁜 일 있었어요? 지금 다이어트 4주차인데 눈가림을 많이 빠졌는데 일단 그 몸무게랑 인바디가 유튜브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곧 유튜브 라이브는 할 거니까 기다려줘요. 그리고 다시 블룸으로 들어가면 기분이 안 좋은 이유는 4주차인데 몸무게 변화가 많이 없고 인바디 변화도 뭐 크게 많이 없고 그리고 어제부터 무릎이 아파요. 언니 기분 전환할 때 칠 노래 시켰는지 잘자 내 사랑이지. What is your favorite English song? 너무 많은데? 소연이 고기는 별로 안 드시네요. 먹어요? 닭가슴살. 기분 전환할 때 듣는 노래 추천이야. 기분 전환할 때 듣는 노래. 여기 work 써있네. 이게 갑자기 살찌면 무릎 아프더라고. 짐 살 빼는데 갑자기 살찌는 얘기가 왜 나와요? 저기요. 야식으로 9kg 됐다고요? 소일기 보면서 우리 같이 다이어트 합시다. 오늘의 루틴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하체 무릎 안 쓰는 하체 하고요. 그 다음에 등, 그 다음에 어깨 운동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유산소 2시간을 할 예정인데 지금 아까 끊겼을 것까지 합치면 20분 한 것 같아요. 저도 보고 싶어요. 그래서 라방을 켰는데 왜 이렇게 끊기고 난리지? 바디, you're perfect. No. I'm so little fat. 그쵸, 일단 약속을 지키려고 저도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사실 전 지금 제 몸에 만족을 하긴 해요. 약간 살이 찌면서 얻은 것도 있어가지고. 언니 렌즈 꼈어요? 렌즈 안 꼈습니다. 척추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누워 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I hate you? Why? 제일 힘든 운동이 뭐예요? 운동은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운동은 없고 그래도 아무래도 하체가 제일 힘들죠?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하세요? 저는 지금 주 6회에서 5회 운동하고 있어요. 진짜 말랐는데 마르진 않았고 지방이 좀 쪄있죠? 점심 뭐 먹었어요? 점심은 그냥 일반식 먹었어요. 다음 주부터 일반식도 끊어야 될 판이에요. 근데 다이어트 하면서 치팅데이도 있어? 아마 다음 주 올라가는 회의기에서 제가 치팅하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어요. 두 분 교정할 때 좋은 운동법이 있나요?
약간 여성분들이 등 운동을 잘 안 하세요. 느낌이 잘 안 와서, 그러니까 느낌이 잘 안 와서? 근데 등 운동을 하면서 어깨 운동을 같이 해주면 약간 풀리는데, 좀 숄더가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아웃 숄더? 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남자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 법이다. 저 여자예요. 언니 라디오 스케줄도 있나요? 다음 주에 네이버 나오고 나갑니다. 은별량 라디오 나가요. 스피니쉬. 그럼 한국어로 공부하세요. 전 한국 사람입니다. 치킨 게임이야. 매운맛 또 드실까서. 아, 이번에는 매운 거 말고 다른 거 먹었어요. 런닝머신 한 시간 만에 운동할 거 있나요? 있죠? 네, 네이버 나오. 내일 몇 시에요? 내일인가? 요즘 날짜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완전 인도네시아. 하이. 날씨, 해가 날씨. 언니 왜 이렇게 안 착해? 내 마음에 안 착해. 아, 진짜. 내일인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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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디 갔어? 왜 계속 떨어져? 미치겠네? 버즈 쓰시는 분, 버즈 프로. 아, 버즈 라이브. Say hi to me. Please, hi. 이거 버즈 프로 제발, 누가 좀 알려줘봐. 너무 빠져. 필 끼고 넣고 아, 오늘 굉장히 예민한 날이네요. 다 되는 게 없어. 이어폰을 바꾸자. 오늘 샀어요. 오늘 샀는데 바꾸라고? 잘 때 혼자 못 자신다면서요? 칭찬과 소문이 잦아 있을까? 무슨 말이야? 아, 귀가 간지러워서 못 잔다는 건가? 네, you can speak Spanish? Hola. Uno, dos, tres, cuatro.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근데 원래 또 스트레스 받는데 오늘 하고 난 풀리고 그런 거죠. 신없어. I don't sing right now because I'm in gym. 몰라. 또 운동하고 나면 또 괜찮다.
운동하고 닭가슴살 먹어야지. 언니는 비 올 때 우산 필요 없죠? 코치는 우리 필요한 거. 아이고. 야, 식별 쳐내는 걱정 말라고 잘나는데 너무 배고파서. 이게 진짜 배고플 때 한 1시간만 참아보세요. 그랬는데도 배가 고프다. 그러면 찐으로 먹고 싶은 거야. 아, 뺄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들려요, 내가? 아, 안 들어. 그 다음에는 다음날 운동을 더 하는 거예요. 월요일에 뭐 입을까요? 어떤 옷이 있는지 좀 말해주면 참 좋을 텐데. 아니, 며칠 전에 정우의 희망곡을 나갔을 때, 그, 우주님? 우주님이 나방을 6시간을 한다는 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나 6시간은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오늘의 목표는 끝날 때까지 나방을 해보자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치킨 좋아요? 좋아하죠. 치킨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겠어. 언니 음식 짱이네요.